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앵무새를 제가 키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앵무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앵무새 Q&A 편. 앵무새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알아들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태식아 이리 와봐. 태식이 이리 와봐. 태식아 어디 가? 이리 와. 태식아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태식아. 태식이 이리 와. 태식이 이리 와. 이리 와. 고기야. 왔어. 이렇게 와요. 공주 이리 와봐. 공주. 아 고기야. 공주 잘 오네. 샌데 아무도 안 날라오고 다 걸어와요. 네. 앵무새도 자기 이름을 다 알아듣는다. 보셨죠?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 불렀을 때 태식이가 오는지 공주가 오는지 한번 볼게요.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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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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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러면 태식이랑 공주가 저한테 오는지 아니면 낯선 사람한테 가는지 주인을 알아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태식아 이리 와. 태식아. 태식아 이리 와. 태식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태식이 엄마한테 와. 아고 잘했어. 공주야. 공주 이리 와. 공주야. 어 너 누구야? 왜? 공주야. 공주야. 공주. 너까지 그러게야. 이리 와. 공주야. 엄마한테 와. 태식이 선택 잘하는 거 맞지? 이리 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씨. 이것들은 주인도 못 알아봐.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아니야. 아쿠? 그래. 아, 왔어. 그래. 태식이. 응? 너 절로 가. 태식이랑 공주는 주인을 못 알아본다. 아무한테나 간다. 공주는 태식이를 만져주는 사람한테 엄청 질투심을 느껴요. 그래서 태식이를 만지고 있으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바로 달려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낯선 사람이 태식이를 만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보자마자 공주가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제가 지금 발 꼭 잡고 있거든요. 보셨죠? 앵무새도 질투심이 엄청 있답니다.